2023년 한국불교는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내건 상월결사의 주도 속에서 대학생 전법 운동이 어느 해보다 활력을 띤 해로 기록됐습니다. 대학생 전법의 본거지인 불교 종립 동국대도 유력기관 대학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국불교 중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될순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거치며 자승대 종사가 한국 불교계에 던진 화두 부처님법 전합시다. 탈종교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 중흥을 열어갈 전법 확산 1순위는 대학생 포교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7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학생 포교를 전담할 전국 규모의 전법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각 대학 불교 동아리 창립과 재건, 교수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사부대중이 결집한 현대 한국불교사회획을 그은 일로 평가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신심과 원력은 곧 한국불교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상월결사는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의 가치와 실천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후 9월에는 공주 마곡사에서 대학생 전법 전략을 주제로 대규모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조계종뿐 아니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총지종 등이 함께하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최대 과제를 추진하는 종파를 초월한 뜻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대학생들은 바로 이 야사의 후예들이며 전법의 주역으로 성장할 새싹들입니다. 우리가 청년이 곧 붓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대학생 포교 활성화가 출가자 배출의 활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산대와 홍익대 등에서 불교 학생회가 새롭게 창립됐고 영남대 불교 동아리가 10여 년 만에 재결성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남대 불교 동아리 정각회 재정비와 재창단 준비를 위해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와 대구 경북 불자 교수회 회의를 통해 세부 방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11월 둘째 주부터 제41대 정각회 신입회원을 모집하여 현재 특히 지난달에는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통해 단시간에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이 거쳤고 이를 주도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대 종사가 입적했지만 스님의 유지는 면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와 같은 대학생들이 보다 많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배우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전법운동의 본거지격인 불교종립동국대학교가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과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하는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생 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월결사 108원령문을 시각자료화해 일상에서 불교를 쉽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국인 공식 인사법으로 합장을 공표하고 매월 11일을 합장데이로 선포했습니다. 청년 불자 양성은 권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장학사업 확대와 생활불교 확산, 불교 학생의 활성화 등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청년 불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동국대학교가 앞장서겠습니다. 동국대는 국내 최고 권위의 중앙일보 종합평가에서 올해는 한 단계 더 올라선 8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승대 종사가 생전 강조한 부처님법 전합시다의 최대 과제인 대학생 전법운동은 새해 갑진년 불교계의 희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